이명준 씨가 네. 뜬금없이 나오셨어요. 여기 나오면 뜬금없다고 그래요. 아니 근데 이게 그 뭐 다른 분들은 작품이 있거나 뭘 개봉하거나 드라마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네. 드라마가 성황리에 끝났을 때 네, 네. 아, 성황리에 끝났어 심지어 네. 네. 뭔데요? 카지노. 아 그거... 그렇게 재밌게 봤다고. 근데 네, 그거 그렇게 전화해가지고 얘가 다음에... 화제가 안 돼 얘가. 아, 카지노만 화제가. 돼요. 카지노 최민식. 네. 이동휘 뭐 이렇게 다 화제되는데 아 그렇죠. 네. 심지어 태원이 형은 이명준이 누구야? 이명준이 나랑 동년배야? 이명준 얼굴 봐. 아니 아시는 거예요? 얼굴 보니까 아세요? 까메오 출연을 내가 10년 전에 까메오 출연했어? 마음의 소리. 아 저 아닙니다. 이명준 씨는 좀 이렇게 기억에 남을 만한 전성기가 있었나요? 지금 나는 영진이한테 한번 토크 가는 줄 알았더니 거기 진검다리였어. 혹시 괜찮으시면 다음에 까지 영진이 약간 저는 죽을 거란 적도 없었고요. 저도 뭐, 같이 방송했는데 자수도 없었거든요. 야, 그냥 형준 씨 토크 시간이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예. 아유, 다행입니다. 전성기 있었다는 저도 걸로. 사실 없었어요. 전성기가 없었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전성기가 없으니까 계속 포기를 못 하겠는 거야. 한 번은 오지 않을까라. 되려. 뭔지 알아. 로또 사듯이. 네. 그렇지, 그렇지. 막 최근 여태까지 샀는데. 희망 고문, 네. 희망. 지원이 형은 지금 세 번째 전성기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네. 다시 왔지. 아니 누구는 세 번씩 오는데 뭐 한 번이 안 오지? 그래서 한 번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뭐 이명준 씨 전성기도 네. 한번 와본 사람이 온다고요. 그래요? 복권도 당첨된데서 계속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뭐. 예. 저 같은 사람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선배들이 항상 야 곧 네 순서 온다. 아니 나는 그런 말 처음 들어봤는데 응? 야. 너 가는 건 순서 없다는 그런 말 들어봤는데 너 전성기는 순서 없다 이런 말은 저 처음 들어봅니다. 순서 없다 아니고 곧 온다. 곧 온다. 이런 거지 버텨. 아 근데 카지노도 나오고 잘 나간다 그러는데 우리 영진 씨하고 태원이 형 매니저랑 왔거든요. 그래요. 형준 씨는 가평에서 혼자 차 몰고 왔대요. 어떤 건가요? 그 드라이브를 진짜 좋아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뭐 일단 뭐 아니 몰래 행사 같은 일단 건가요? 차가 있다는 걸 과시하고 싶었고. 네. 아직 소식 회사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없는데. 이명준을 왜 안 데리고 가지? 아니면 본인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다 혼자 하려고?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근데 집이 가평이라 솔직히 매니저가 온다고 해도 제가 좀 부담스럽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 가평으로 왔어요? 재혼해가지고요. 맞다. 이거 근데 좋아요 가평이. 가평 공기도 좋고.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래도 너무 잘 돼서 너무 좋잖아요. 진짜. 그렇죠 그렇죠. 시즌 3 해요? 그거에 대한 기대들도 많고 또 참여한 배우분들도 막 원하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거기서 안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분명히 나는 무조건 참여다. 왜냐하면 그 노하우가 있는 게 범죄 도시 2에서는 죽었잖아요. 죽었잖아요. 아 그래서 그걸 너무 후회할 텐데요. 너무 후회됐어요. 이승형이 살아 안 나오니까. 왜냐면 그때 또 저한테 처음에 들어온 역할이 형사였어요. 근데 형사보다 그때 제 극 중의 역할이 도승우였는데 그 역할을 하고 싶다 해서 이제 그 역할을 오디션 본 건데 그렇게 시리즈로 갈 줄 알았으면 저는 형사를 했죠. 안 죽을 걸. 예. 네. 그래서 안 죽었으면 그래도 계속 시즌을 이렇게 뭐 계속 시리즈로 갈지 몰랐죠. 제가 알기로는 저 범죄도시는 저 마동석 씨 낙하산을 타고 내렸다는 얘기예요. 동석 씨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낙하산이라기보다 그들 작품에 마동석 씨가 기획을 하고 뭐 한다고 해서 하고 싶다. 대본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뭐든 참여하고 싶다. 그래서 그래 그럼 오디션 한번 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동석 형이 얘기를 한 거야 영화사에. 근데 영화사에서 이제 회의를 했는데 전원일치로 이명준 우리 영화에 안 맞는다. 그래서 그냥 미팅을 하기를 좀 꺼려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연락이 안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이제 좀 접었어. 접고 있는데 우연히 이제 동석 형을 만났는데 야 맞다. 미팅했어? 이러는 거예요. 네. 미팅 연락 없었는데? 그랬더니 동석이 형이 이명준 배우 미팅 안 했어? 그랬더니 이쪽에서 이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들리지는 않지만 유추해 보자면 그게 좀 여기 지금 연출들하고 제작부하고 상의를 했는데 근데 동석이 표정이 어떻게 돼? 약간 좀 당황했지만 동석이 형은 또 내 옆에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배우가 우리 영화에 이렇게 관심을 보이면 미팅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미팅을 해볼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 그래 와서 지금 보낼 테니까 지금 보낼 테니까 너무
지금 보낼 테니까. 지금 보낼 테니까. 부킹도 아니고. 어머니 나 보고. 너는 부킹이 아니라. 동석이는. 부킹이 부킹. 자 들어가세요. 동석이는 자기 능력 보여주고. 해줘 해줘. 너한테. 근데 형준이가 좀 뻘쭘했겠다. 이따 5시까지 들어가 봐. 그때 시간이 4시였어요. 아 급했다. 그래서 정말 그때 내가 너무 어떤 생각이 했냐면 야. 야 이거 완전 민폐다. 아, 그치요. 내가 이거 야 이걸로 마지막으로 나는 여기 안 해야겠다. 배우 일을 아, 그만 예 네, 그만 두어야겠다라고 딱 생각을 하고 일단은 만나라고 했으니까 이제 근데 이거 이건 그렇잖아요. 너무 창피하잖아. 예 아, 네, 그래서 거기를 딱 갔어요. 갔는데 이제 감독님이 약간 미안해하면서 아, 그렇죠. 약간 이런 게 있는데 더 내가 막 너무 못 미안한 거 모르겠네. 서로 미안한 거지. 그래서 이제 앉았다가 안 봐도 될 사이인데.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조 감독님이 계셨는데 옛날에 제가 이제 영화를 했을 때 연출부 막내로 계셨던 분이 있어요. 이게 지금 범죄도시 2, 3 감독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그 선배님이 하고 싶은 역할이 있으시면 오디션을 보는 게 어떨까요? 딱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감독님께서 그럼 오디션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나한테 딱 그러시길래 저는 하겠다고. 그래서 아 그러면은 다음 주에 오디션을 보자고. 일주일 시간을 줬어. 됐어. 준비해 와야 된다. 네. 그냥 마동석이 전화 안 했으면은 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아 예. 근데 그때는 사실 일단은 가서 이제 연기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은 그렇죠. 온데간데 없고 무조건 따지 의욕이 단순하지. 아 빨리 사투리 배워야겠다. 빨리 사투리 배워야겠다 해서 누가 아는 분 없나 해가지고 막 계속 수소문해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오디션을 보셨죠. 그 새끼한테 붙으면 뭐라도 나올 것 같아니. 아! 제가 죽을 테니까 한 번만 기회를 주셔. 그래서 이제 그때가 계기로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임영준한테 범죄도시는 너무 커요. 그때부터 다시 또 네, 다시 또 올라오고 상승곡선이거든. 네. 가파르진 않지만 완만한 상승곡선이거든요. 완만하게 거의 뭐 평지 같은 그것도 그 감독님이 각도가 있어요. 지금 그쪽에. 카지노도 감독님 네 그렇죠 카지노 그렇죠. 제일 운명이었네. 그러니까 프로십니다. 임영준 씨가 이런 얘기 하셨어요. 가장 끊기 힘든 게 술과 담배 그리고 탁재훈이다. 재훈이 형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재훈이 형한테 완전 홀려가지고 형한테 매력 있지. 네, 그러니까 너무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사람이 있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형 따라다니면 즐거웠어요. 그 음식도 제일 좋은 것만 먹어. 절대 허투루 안 먹어 밥을. 그리고 돈도 자기가 다 내. 그러니까 이만한 사람이 없는 거야. 아니 옛날에는 일어나면 전화했어. 형 뭐해? 집으로 와. 하면 저는 동부이천동 가고 있어요. 같이 살 걸 그랬어요. 그랬던 적이 있다가 나중에 이제 뭐 계속 이제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일도 해야 되고. 나 재훈이 형은 계속 일하고 하면서 노는데 내 앞가림 못 하고. 나도 내 삶을 살아야겠다. 만나지 말아야겠다. 내가 일단 내 앞가림부터 하자. 결심은 또 자주 해요. 결심은. 그랬는데 우리도 너무 막 궁금한 거야. 보고 싶고. 전화를 할래다 말할다 할래다 말할다가 야 무슨 연인이야 뭐야. 아니, 오늘도 일하는데 따라오신 거 아니야? 재훈이 형 매니저한테 전화해서 재훈이 형 뭐하니? 아 형 뭐하고 있어? 그래 뭐 이게 듣고 끊은 적도 있고 옛날에 진짜? 네. 얼마나 그렇게... 보고 싶으면 매니저한테 전화해. 금탁 현상이네. 금탁 현상.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임영준 씨 저희 제작진이랑 인터뷰할 때 나는 탁재훈보단 윤종신을 닮고 싶다 약간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아, 그랬어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닮고 싶다는 거는 이제 다방면으로 너무 활동을 부지런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훨씬 재산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재산이. 네. 네, 이 형은 내가 알거든. 이 형은 뭐 딱히 저하고 큰 차이 없어요. 나도 별로 없어. 그냥 나도 별로 없어. 이 형이 좀 많이 쓸 뿐이지. 진짜? 네, 큰 차이 없어. 형준아, 네. 재산은 홍신영이야. 갑자기 용기를 제가 형님으로 모실 수는 없잖아요. 아니 머리 길이도 형님으로 모셔도 돼. 아 왜 갑자기 이렇게 떠넘깁니까? 진경이한테. 그러면 탁재훈 마동석. 네? 탁재훈 마동석. 못됐다 못됐어 진짜. 마동석 그 형 재산 장난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본 연예계 1등 할 것 같은데? 1등이야. 1등이야 1등. 마동석! 아, 근데, 아 동석이가 우리 옛날에 만날 때 진짜 나보다 없었잖아요. 형이 밥 많이 사줬어요. 누구? 동석이요. 그래도 뭐 지금이 중요하지. 그럴 때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1등. 마동석 씨가 너무 부럽네요. 아, 내가 괜한 질문을 했네요. 아, 아유, 네. 이런 상처 주는 질문 하지 마세요. 아, 예. 이거 저한테도 상처입니다. 네? 형도 내가 봤을 때는 지금 형이니까 전화 못 하고 있는 거지. 네. 동생이었으면 몇 번 전화 먼저 했을 거예요. 박진영 씨 노래 한번 듣고 싶어요. 박진영 씨 노래를 박진영 모창을 저는 제일 잘하는 거. 아, 진짜 너희 뒤에서 한번 자, 오랜만에 듣자. 이거 진짜 10년 전에 한번 자. 나 이제 나지만 너에게 너무 뒤에서 부르는 것 같은데. 되게 멀리서 너의 뒤에서 부르는 것 같아요. 너의 뒤에서 아니고 너무 뒤에서. 너무 뒤에서 부르는 것 같아요. 안 들려. 아, 네. 오랜만에 들어도 잘한다. 저 끝에서 부르는 것 같아요. 아, 형이 보니까 모창 잘하는 두 친구를 데리고 다녔네. 제가 하는데 모창을 잘해요. 유지하고. 제주가 없으면은 안 데리고 다녀요. 제주가 어떤 개인가 제주나 개인기가 없으면 저는 싫더라고요. 오늘 여기서 못단 꿈을 이루겠다는 분이 계신다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누구십니까? 가수의 꿈이 한때는 있었는데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되고. 아, 임영주 씨구나. 어쩔 수 없이 와야 했었던. 그래서 오늘 오디션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좋은데요. 우리 스페셜한 무대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태원이 형이 기타 반주 하시고. 와, 영광이다. 네버엔딩 스토리. 정말 영광이고. 와. 네버엔딩 스토리. 네버엔딩 스토리 원곡으로 가야 돼. 딴 노래로 세면 안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어, 마치 그냥 부활의 한 멤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와, 이거 선배님 기타 반주를 1열에서 보네. 자, Never Ending Story. 이런 키 어떻게 나옵니까? 손다운스. 어떻게 해봐, 저도 한번 해보라고. 손다운스. 맞아. 어, 맞네. 오, 오, 오. 자, 갑시다. 네. 1, 2. 손 닿을 수 없. 다시요? 아, 저, 자,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하셔도 되죠. 자, 예예 예.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노래를 읊조리듯이 작게 부르라는 얘기죠. 볼륨이 노래 볼륨이 기타가 좀 작잖아요. 손 닿을 수 저기 어딘가. 그거 좀 책 읽듯이. 자. 손 닿을 수 없. 손 닿을 수 없. 죄송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아니야. 하나 가자. 하나 가자. 하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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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지금 느낌 좋아. 느낌이 이거. 느낌 부탁드립니다. 큰 얘기 좀 보세요. 자, 셋, 넷. 손 닿을 수 없는 척이 어딘가. 읍조리 잡아줬어. 나도 지금 내가 무슨 소리를 했는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자, 셋, 넷. 손 닿을 수 없는 저기 어딘가. 오늘 잠시 저기 여기 한번 들어봐요. 저요? 저는 음치 판정을 받아가지고. 아니 한번 할래? 방금까지 한번 더. 해봐. 선배님 만약에 영진이에서 안 되면 제가 한번 하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안 되면 재훈 형이랑 이렇게 한 번이 돌자. 줄 서, 줄 서. 자, 줄 서자. 네, 알겠습니다. 자, 가자. 네, 제가 할게요. 갈게요. 가시라고. 아니, 잠깐만. 혼나고 있는데요. 혼나고 있어요. 노래 하셔야 됩니다. 예, 예. 노래가 먼저 나와야 돼. 손 닿을 수 없는 저기 어딘가. 아, 좋아요. 오늘도 넌 숨 쉬고 있지만 너와 머물던 작은 의자 위에 같은 모습의 바람이 지나네. 너는 떠나면 마치 날 떠나가듯이 멀리 손을 흔들며 언젠가 추억에 남겨져 갈 거라고.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
가사도 그렇고 아 너무 좋습니다. 어디서 좀 넣으셨군요. 어디서 좀 넣으셨군요. 아, 되게 작은 음악회 같았었습니다. 아, 몰입이 확 되네, 몰입이. 아니 근데 우리... 선배님이 리드하신 대로 약간 목소리 톤을 확 낮춰가니까 주기니까 좋지. 진짜 좋은데? 되게 슬프지 않았어? 위로. 자 그럼 태원이 형 싱글 한번 들어봐야죠. 네. 아 그렇죠. 네. 아, 이게 제목이 뭡니까 형님? 노래.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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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의 이제 이번 신곡. 신곡인데 이제 가을에 나온 14집의 일부분이에요. 아 그래요? 아. 기적이라 그 기적이란 건 내 안에는 있었나 봐. 라라라라라. 다음에 저기 형이 이게 잘 안 보여. 우리 왕규 같이 초대해 줘요. 아, 아 이 노래 원래 누가 부른 거예요? 왕규. 왕규가 그럼 왕규가 부른 걸 형이 부르기 쉽지 않지. 그럼 못 불러, 너무 높아.